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있죠. 자,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찾아간 것과 그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할 때 아기스와 다윗이 첫 번째 만남이었느냐? 아니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찾아갔었습니다. 아기스에게 찾아갔는데 이 아기스한테 또 찾아간 거거든요. 처음에 아기스한테 찾아갔을 때 그를 두려워하여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었거든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찾아간 아기스한테 갔다가 아기스에게서도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미친 행세를 했는데 이제 이 아기스를 또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또 그 길을 행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를 찾아갈 때 이번에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많아지고 그의 군사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나를 환영할 것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나를 따른 사람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세상을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아기스 왕에게 갈 때 이전에는 자기가 혼자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혹여라도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뭔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 말이 지금 다윗이 행한 거하고 아주 일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인 아기스에게 피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는 육적으로 이것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다. 이게 내 선택의 패스웨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함께 있는 걸 다윗이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잠시 동안이라도 블레셋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게 거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죄와 타협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사참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찬성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행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을 용납하자 한 타협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첫 번째 시작할 때 묵도라는 게 생긴 거예요.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그 묵도가 신사 참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묵도를 할 때 뭐 시편 같은 거 읽어주고도 있지만 이 묵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사 참배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뒤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도 크게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죄에 내가 거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천황을 경배하는 그 신사 참배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이 그러면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그에게 절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그와 타협을 하고 그랬죠? 이것이 괜찮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절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가서 행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혼자 있을 때에나 세상에서 고통받는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무리가 되어진 거나 이 것들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것은 누구와 상관없이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의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택하세요. 사울을 처음 택할 때에도 부족할 때 불렀어요. 다윗을 부를 때도 부족할 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일 뿐이고 우리 역시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29절에 하신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부르신 거라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는데 문제는 이걸 알 때 뭔가 다른 것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부족한 걸 가리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나의 약한 것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안의 진심은 무엇이고 그 겉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블레셋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아니면서 그 앞에 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치 그를 섬기는 것 같이 하는 이거는 뭐예요? 속임수죠. 자기 육체 생각 속에서 이거는 속임수고 그 앞에서 그와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이와 같이 어떤 타협하는 모습,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모습, 이런 거를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진실과 정직입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또한 주님 앞에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전부 어디서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느냐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나를 지배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미 택하여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엎드리고 종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아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은, 타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계시록의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2절을 보면 그의 행위나 수고와 그 인내가 아주 귀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다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귀한 일을 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 게으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인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진정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행하는 행위가 참 잘했고 칭찬받는 거지만 중요한 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에 하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 그것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항상 주님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 잘하고 행위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참기도 하고 거짓 영주를 드러내기도 하고 뭐 참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은 잘했지만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영이 떠나면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를 했고 아무리 인내를 했고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고 거짓 사도를 드러냈고 정말 오래 참으면서 잘 했어도 그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졌던 그런 자가 이제는 뭔가 좀 높아지고 뭔가 알아지고 뭔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입에서 비판하는 입술이 되어졌을 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왕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13절로부터 16절 말씀에 그들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서 죽음을 당할 때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은 어떤 책망이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가 행음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재물과 영예와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내 심령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 거기다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지키는 자들이 그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니골라가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충만했었을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 다윗이 아기스 왕에 가서 한 것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이면서 중심이 만약에 첫사랑에서 떨어졌다면 또는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걸 용납했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 높아져서 선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곧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다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오늘 봉독했죠. 다윗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도말하세요. 그 땅을 쳐서 남녀를 다 살려주지 아니하고 죽였고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것만 볼 때는 참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그술 사람은 가나안 동편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에요. 또 기르스 사람들은 같은 가나안 족속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아말렉 족속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어느 정도로 다 없어질 때까지, 이 천하에 도말될 때까지 없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서 이들을 다 무찌른 거는 아주 잘한 일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들이 행한 일이 참 잘한 것과 같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거죽의 행위는 잘했는데 그 마음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잘하는데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가 돌아왔을 때 어딜 갔다 왔냐고 물어요. 누구를 침노했느냐. 그럴 때 그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첫째,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아기스를 두려워함도 있어서.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아부를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방어하려는 짓을 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택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이러한 것들은 어떤 자기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가 신실함을 버렸고 진실함을 버렸고 정직함을 버렸고 결국은 그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아기스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중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처럼 진실을 말한 것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거짓을 아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떳떳하게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래서 내가 이곳을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은 어디 가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기뻐할 말,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걸 증거함으로 핍박이 있었고 돌에 맞았고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면 다윗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듣기 싫고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 진리를 말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찔리죠.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말했고 육체의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고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변화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옛사람과 옛습성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주님은 다 아셔. 우리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아시니까 그거 벗어버리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협해요. 합리화해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다 죽이고 와서 하나도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진멸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그가 왜 그들을 다 죽이고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의 부족함을 그들이 드러내서 혹여라도 훗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발목을 잡는 일이 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만듭니까? 왕을 세우시는 이가 여호와요. 그 왕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데 어떤 잘못이 그에게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알죠. 아기스 왕에게 가서 뭔가 살려고 하다가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했던 거 그 사람들 다 알죠. 또 훗날에 다시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아부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거 알아요. 그러니까 훗날 왕이 되어지면 그와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할까 봐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 그러면 이들을 죽인 그 다윗의 마음의 저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저변은 주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았던 것. 근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은 행보가 훗날에 또 일어나요. 언제?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14절에서 15절에 그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취했는데 밧세바를 알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야.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취한 자기 허물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취한 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앞서서 보내어가지고 남의 손을 빌어서 죽였지만 다윗은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 거죽으로 보이기에 그럴싸하지만 이 안에 저변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영혼들을 죽음에 처하게 한다면 그 피값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치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치사함이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 드러난 거예요. 언제? 다 잘 일하고 있고 승리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언제 일어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기 영광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짓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뭐에 빠지면 그냥 그거에 몰입하는 그런 연약함.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퐁당 빠진 것 같아서 막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마치 종교성이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 받은 은혜가 커서 그분 앞에 나도 내어드리는 참 신앙인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늘 그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십자가가 세워진 마음이 아니면 순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걸로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내 심령에 아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요. 내가 살고 숨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모든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숨쉴 수가 없고 그렇죠? 일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아기스는 속였어요.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이제 그가 아주 좋아합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다윗이 받았으니까 다윗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또 타협하고 거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타협하고 죄에 거하고 육신의 거를 취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가서 또 같이 투합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거죽이 아니라 속이. 근데 속과 거죽이 똑같아야 돼요. 속과 거죽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거죽은 아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거죽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이 아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만큼 그분으로만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느냐. 얼만큼 내 입에서 그분의 말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이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이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에 내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세상과 나도 모르게 투합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랑의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다윗은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여 아기스 왕에게 가야 된다는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은 거죽으로 볼 때는 뭔가 그럴싸한 피신처가 된 것 같으나 아버지 그 마음엔 이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에게서 그와 같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거짓과 타협과 자기 방어와 이와 같은 또 살인과 강팍함과 패악함과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악한 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을 막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슬 사람을 또 기르앗 사람을 기르스 사람을 아말렉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타협하는 자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하였지만 주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혹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졌다면,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발람과 같고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음행하는 것이 있고 뭔가 스스로 높아지고 당을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속과 겉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뭔가 주님의 일을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더 잘하겠다고 죄에 거하는 그와 같은 일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주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엎드린 은혜만을 감사하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근심이 찾아와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위에 좋아할 만한 일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도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온전히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서 세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도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세우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며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